한 통의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을을 방문한 레이튼 교수와 루크. 그 마을을 무대로 You must be Professor Layton, I presume. 라인 포드가의 유산 상속 문제와 마을의 비밀을 풀어갑니다. 닌텐도 DS,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플레이어는 터치펜으로 마을을 이동,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을에 숨겨져 있는 힌트 메달을 찾으며 미스터리의 단서에 다가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이튼 교수와 루크에게 다양한 수수께끼를 제시하며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서는 힌트 메달을 사용, 수수께끼의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나 계산을 활용한 논리 문제. 토형을 소재로 하는 문제 등 플레이어의 지식과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채로운 수수께끼에 도전합니다. 와이파이 통신을 활용한 주간 수수께끼 통신으로 새로운 수수께끼를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푸는 미스터리. 아, follow me. 레이튼 교수와 루크의 앞을 가로막는 함정 뒤에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No, Inspector, it has quite a bit to do with you. Meaning? Then it is you, sir. 닌텐도 DS,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